저기 박준영이다. 우리 쳐다보는데? 저 여기 앉아도 돼요. 우리 수업 벌써? 저희 갈게요. 다음에 또 봬요. 언니 맞춤해요. 어. 네, 아무 말도 안 해요. 모르는 사람처럼. 누구세요? 아래층에 식당 말고 여기는 처음이에요. 동아리가 진짜 많네요. 뭐 마음에 드는 데 있으면 가입할래요? 뭐 두 달만 활동하고 졸업해도 괜찮아요? 아니 안 되죠. 그러니까 내일 그 수업 언제예요? 내일 수업 낮에 하나밖에 없어요. 우리 내일 학생회관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요. 아직 팔죠? 네, 좋아요. 옛날이랑 맛이 똑같네요. 500원 올랐지만. 응? 왜요? 아니, 말하는 게 너무 옛날 사람 같아서요. 아, 뭐예요? 우리 동갑인데. 응? 아. 응? 신발끈 풀렸어요. 잠깐만요. 아. 싫어요. 싫어요. 내가 묶을래요. 영화에서 맨날 남자가 여자 신발끈 묶어주잖아요. 영화요? 네. 그럼 여자가 남자한테 반하는데요. 난 반하기 싫거든요. 아, 오지 마세요. 나 진지해요. 알았어요. 아, 오지 말라니까요. 좋아한다고요. 좋아해. 좋아해요. 그대의 하얀 얼굴 이 말하려고 왔어요. 맑은 그 눈빛이 좋아해요.
좋아한다고요. 좋아해. 좋아해요. 내 가슴을 다시 뛰게 만들어 그대의 따뜻한 손이 날 향한 목소리가 나를 안아주네요. 이거 하나만 기억해요. 그대만 바라보는 진심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지만요. 다음부터 중요한 얘기는 두갈식으로 하세요. 네? 네. 꼭 이겨. 네. 꼭 그럴게요. 오늘은 수업 언제 끝나요? 소아 언니! 안녕하세요. 저희 여기 앉아도 되죠? 근데 두 분이요. 계속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사귄다 어쩐다 헛소문 나잖아요. 헛소문 아닌데요? 네? 아직 말 안 했어요, 우리 만나는 거? 헐, 언니! 언니, 진짜예요? 와, 대박! 완전 대박! 근데 둘 너무 잘 어울려요. 와, 근데 진짜 대박! 언니, 진짜 대박! 아니었어요? 휴강이래요. 나 다음 수업 때까지 여기 있다가 가도 돼요? 네, 그럼요. 아, 여기 앉아요. 네. 고마워요. 나 여기서 진짜 가만히 있을게요. 성화 씨 연습해요. 나 저거 주면 안 돼요? 바이올린이요? 아니요, 손수건이요. 알았어요. 아, 근데 다음에 줄게요. 세탁해서. 아니, 지금 갖고 싶어요. 고마워요. 내가 새 거 하나 사줄게요. 아니에요, 괜찮아요. 집에 또 있어요. 저도 있어요. 많아요. 근데 이건 다르잖아요. 나도 송아 씨한테 선물하고 싶어요. 그래요. 그럼 꼭 사줘요.
죄송해요. 저 그 이따 그 네. 경호 가려고 제가 알람 맞춰놔가지고. 맛 없어요? 아, 아니요. 그런 거 아닌데. 근데 왜 안 먹어요? 아, 사실 아이스크림 잘 안 먹어요. 응? 어, 저번에 나한테 학교 아이스크림 먹자고 그랬잖아요. 아, 그거는 그...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핑계를... 송아 씨 보려고. 네? 나는 준혁 씨가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줄 알고 먹자고 그런 건데. 좋아해요. 방금까지 안 좋아한다고 해놓고서는. 좋아해요. 진짜로. 에이, 아이스크림 안 좋아하는 거 맞네. 아, 줘요, 내가 먹게. 아니, 아니요, 먹을 거예요. 아니, 먹기 싫으면 먹지 마. 아니, 진짜 먹을게. 그러고 보면 동윤이도 참 좋은 선생님이었어요. 나 가르치기 되게 답답했을 텐데 짜증 한번 안 내고 짜증 한번 안 내고 이렇게 대놓고 다른 남자 칭찬을 이렇게 대놓고 질투를? 아, 나 오늘 저녁은 같이 못 먹을 것 같아요. 왜요? 동아리 친구 생일이라서요. 아, 그 윤동윤 선생님은 출장 관계로다가 오늘은 안 오시니까 질투하지 마시고요. 그래요. 잘 갔다 와요. 네. 그럼 나 수업 갈게요. 밤에 통화해요. 안녕. 물 좀 마셔요.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모른 척 아닌 척 숨겼던 것들이 많아요.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어요. 민성이 많이 상처받았을 거예요.
혼자 바보 된 것 같다는 그 말 무슨 마음인지 너무 잘 알겠어서 그래서 더 미치겠어요. 왜 이렇게 어렵죠? 저기 준영 씨 사는 데죠? 네. 어떻게 알았어요? 나 가봐도 돼요? 준영 씨 집에요. 깨끗이 해놓고 살아요? 그렇다고 생각해줘요. 앉아요. 차 마실래요? 커피가 없어가지고. 네, 차 좋아요. 근데 얼음도 없어요. 뜨겁게도 괜찮아요. 네, 좋아요. 준영 씨. 성화 씨 지금 어디예요? 아, 학교 앞이요. 터미널 가려고 버스 기다리고 있어요. 3시 차 타려고요. 아, 근데 갑자기 대전은 왜요? 이수경 교수님이 뭘 좀 부탁하셔서. 대전에서요? 교수님이 체인버 하시는 것 때문에. 어? 그러면 오늘 대전 갔다가 오늘 다시 오는 거예요? 네. 그럼 이따 많이 늦겠네. 괜찮아요. 뭐 대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는데요, 뭐. 대전 어딘데요? 유성구? 거기 터미널에서 뭔데? 어떻게 알아요? 아, 맞다. 아, 준영 씨 대전 사람이죠? 대전 사람이라기엔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그래도 거기가 어딘지는 알아요. 걱정 마요.
말 통하는 대한민국 땅인데요, 뭐. 잘 갔다 올게요. 오늘은 재단 가서 연습하려고 나온 거예요? 아, 아니요. 정경인에서 반주 맞추기로 해서. 아, 맞다. 오늘 간댔죠. 아, 버스 오네요. 그럼 갔다 올게요. 내일 봐요. 안 늦었다, 송아 씨. 응? 준영 씨. 어떻게 왔어요? 반주 맞추러 안 갔어요? 네. 혼자 보내기 싫어서 왔어요. 잘 끝났어요? 네. 그럼 이제 가요? 네. 아, 나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서 서울 가는 표는 안 샀는데 준영 씨도 안 샀죠? 표요? 안 샀죠. 다행이다. 근데 왜 웃어요? 가요. 우리 저녁은 터미널 가서 간단히 먹을까요? 나 지금 터미널 안 갈 건데. 에? 빨리 가요. 왜요? 우리 서울 안 가요?